익상. 1895년 5월 12일에서 1935년 4월 19일. 신경향파 문학운동에 참가, 파스큘라 동인들과 함께 카프의 발기인으로 참가했던 소설가 겸 언론인. 주요 작품으로 어촌, 젊은 교사, 흙의 세례 등이 있다. 전북 전주 출생. 1926년을 전후한 4~5년 동안 생장조선 문단 개벽 등 잡지를 통해 작품 활동을 했으며 동아일보사 학예부장, 매일신보사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다. 1923년 김기진, 박영희 등과 파스큘라, 동인이 되어 신경향파 문학운동에 참가, 1925년 파스큘라 동인들과 함께 카프의 발기인으로 참가했다. 작품으로 어촌 젊은 교사 흙의 세례 길 잃은 범선 짓밟힌 진주 등이 있다.